조각가 부다이쥬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대학생 때 환경조각학과, 즉 조소과를 졸업했는데요. 조소라는 단어는 조각과 소조를 합친 말로 입체적인 작업물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입니다. 이제 그런 과를 전공한 제가 반년 동안 나무조각을 배우면서 느꼈던 거를 진짜 짧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6개월간 나무조각을 배우면서 느꼈던 것 첫 번째, 전완근이 가느다란 목수는 없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목공방에서 나무를 깎던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여기 목공방에 계신 분들의 팔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를 무릅쓰고 자를 이용해서 목공소에 계시는 분들의 전완근 둘레를 재웠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아빠랑 남동생의 팔둘레도 재웠으니까 한번 비교해주세요. 아무튼 전완근이 가느다란 목수는 없다 라고 느낀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업 기술이 진짜 짱이다. 나무를 썰고 오리고 갈고 비비고 하다 보면은 왜 현대사회의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산업화이고 공업화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침엽수보다 화렵수가 더 딱딱하다. 화렵수는 잎사귀가 넓적한 나무를 말하고요. 침엽수는 잎사귀가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침엽수는 약간 그 물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직이 실다발처럼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고 화렵수는 그것보다는 좀 더 딱딱하게 툭툭 떨어지는 그런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무마다 경도가 다 다르다고 배웠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나무의 단단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무의 끝부분을 마구리라고 부른다. 저는 취미가 운동인데요. 어떤 운동을 하냐면 바로 쇠질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바벨의 끝에 원판을 끼우고 원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 핀이 있어요. 그거를 마구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나무 끝부분도 마구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일본어인가? 약간 끝부분을 칭하는 외국어에서 따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나무 끝을 마구리라고 부른다. 5번, 기관지 안 좋은 사람은 무공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나무를 갈고 썰고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호흡기가 좀 예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관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번, 관절 안 좋은 사람도 하기 쉽지 않다. 사실 제가 손목을 정말 많이 쓰는 사람인데요. 운동할 때도 손목을 쓰고 목공을 할 때도 손목을 쓰고 마지막으로 편집할 때 손목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손이 약간 부어있는 느낌 있죠? 손 관절 하나하나가 약간 부어서 빡빡하게 조여지는 그런 느낌? 손목도 약간 시큰시큰하니 아 이거 오른손 계속 써야 되는데 아프긴 아프고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정말 좋은 기회로 손목보호대를 광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손목보호대는 총 세 종류인데요. 첫 번째, 운동용 손목보호대. 두 번째는 의료용 손목보호대. 이거 저 몇 년 전에 돌 조각할 때 썼던 손목보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사용하는 아네카 B2 손목보호대입니다. 사실 이거 제품을 받고 나서 써본 결과 아 이게 괜히 텀블벅에서 1억 펀딩받은 제품이 아니구나. 야, 잘 만들었다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제가 몇 주간 써봤는데 첫 번째, 편합니다. 뭐가 그렇게 편하냐면 손목보호대 안쪽 안감이 레깅스처럼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확실히 부드럽고 땀 덜 찬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후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보통 고령의 여성분들이나 관절이 약하신 임산부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직딩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생긴 것도 좀 이쁘게 생겼는지 그 제품 받자마자 아빠랑 남동생이 자기도 사달라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목공을 배우면서 아 관절 약한 사람은 목공하는 거 쉽지는 않겠다 느꼈던 6번이었습니다. 7번, 칼 갈기가 진짜 실력이다. 연마 작업이라고 하나요? 진정한 고수는 도구 관리를 정말 잘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대로 칼을 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딘 칼날로 작업을 완성하는 사람과 예리한 칼날로 작업을 완성하는 사람은 분명한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8번, 성공률이 높은 사냥꾼은 사냥감의 마음을 잘 알듯이 실력이 좋은 목수는 나무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약간 뚱딴지 같은 소리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느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왠지 선생님은 이렇게 판제를 볼때이 나무가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자라서 어느 방향으로 휘었고 이 판재가 나무의 아래쪽에서 나오는지 위쪽에서 나오는지를 다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판재가 안쪽에 있는 판재인지, 그러니까 나이테 중심에 가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이테에서 멀리 떨어져서 판재가 나온 건지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멍청하게 말해서 설득력이 없는데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아무튼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상 혹은 쟁취하고 싶어 하는 대상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9번. 조각도에 손이 베이면 자존심이 겁나 상한다. 우연찮은 사고로 다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면서 다친다는 건 진짜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쳤다는 뜻은 집중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조각도로 딱한번 집중을 하지 않아서 다친 적 있는데 정말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치기 전에 자신의 실력과 난이도에 맞는 작업을 해야겠죠? 지난주에 제가 월넛으로 깎았잖아요. 월넛을 써봤거든요. 되게 끙끙거렸잖아요, 혼자. 지금 피나무로 깎고 있는데 나무가 살살 녹네요. 너무 좋다. 10번. 클램프에 박으면 진짜 존나게 아프다. 책상에 클램프 물려두고 점심 먹으려고 일어나는 순간, 허벅지 아작나는 거 순간입니다. 물론 다치면 프로가 아니지만 허벅지는 예외야. 자, 그럼 여기까지 6개월간 이런저런 조각품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중에서 느낀 점 10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저의 후기를 참고하셔서 다들 즐거운 조각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